자, 반갑습니다. 이제 3부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인스 먼저 불러드릴게요. 유닛장 6, 브리안 8, 나머 0, 렉서스 가이 0, 제로미 1, 레빗 16, 노캐시 4, ING 16, 임기사 0, 막동이 0, 공상 16, 달로 12, 로딩 21, 여기까지입니다. 아, 타임으로 끊어서 3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기록이 안 좋아서 타임으로 끊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사고 건수가 28건. 빨리 끝나겠는데? 칼퇴 하겠는데? 갑시다. 어휴, 바로 한건 나오는데? 뒤에서 푸싱이죠? 디푸싱. 공상님 푸싱이죠? 공상님 푸싱으로 인해서 코싸우, 한건 있죠? 뒤에서 제대로 못 잡고 더 길게 가면서 저 푸싱 발생했죠. 자, 그리고 앞에도 지금 푸싱인 것 같은데. 아, 이 정도야? 아, 이건 패스. 야, 이것도 거의 핥았네. 여기도, 이거 패스. 재미난 경기였네요. 되는 날은 저런 게 충돌이 안 뜬다고. 아, 이거는 달로님 많이 빠졌어요. 이거는 이 차가 아예 크게 돌아졌는데, 이만큼 빠졌다는 거는, 이건 브레이크, 이거는 안쪽에서 많이 갔어요. 지금 공중에서 보면 알겠죠? 회전 반경이, 장난 이게, 여긴 가다가 이만큼 바깥이 쭉 벌어지죠? 그죠? 이거는 안쪽 차가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달로님이. 그죠? 회전 반경을 더 작게 하려면 브레이크를 잡는다거나 악셀을 더 뗀다거나 꺾어줬어야 되는데, 요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고. 요 뒤에 차좀 볼게요. 그러니까 사고 난 상황에서 2차 사고가 없어야 되거든요. 2차 사고에 대한 대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사고 났죠? 이거는 앞에 사고 났는데 지금 ING님은 멈췄거든요. 사고 난것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그죠? 브레이크 잡았어.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야, 이거 기회다. 째자. 앞에 벌어졌고 왔네? 여길 비었네? 하고 째다가 갑자기 막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사고를, 그러니까 이 3부라든지 그 후미권에 있는 분들은 이런 2차 사고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단순히 아, 지금 내가 다 약간 그거야. 교차로에서 노란색 불 껐는데, 와우, 야, 왔다, 빨리 째야지 하다가, 반대편 차, 빵! 꽂혀가지고, 거의 뭐, 이승과 저승 오가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더 안전하게,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는, 실질적으로, 실제 레이스가 들어가면, 사고나 무조건 옐로 플랙 떠요. 옐로 플랙 무조건 날라오고, 옐로 플랙 뜨기 때문에, 여기서 뭐 순위 상승을 하면 안 돼, 사실. 예. 요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안전한 주행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고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달로님이 안쪽 치고 오면서 지금 사고가 난 거고, 이런 2차 사고는 이런 좀 브레이킹 한다거나 이런 걸로 좀 피해 줄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한번 또 굴렀죠, 한 바퀴. 자, 이런 사고들은 우리가 또 피할 수 있고 조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막 그리고 또 여기 또 나오는데? 아, 이거 공사님 많이 갔죠? 이거 공사님 많이 갔죠? 이거는 공사님 많이 갔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앞차가 먼저 있었고, 이렇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옆으로 들어온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님 좀, 많이 들어갔어요. 예.
리플 영상? 그니까, 어디서 화가 난 거죠? 예. 아, 이거는 좀 고난이 많이 갔어요. 그죠? 예. 원래 레이스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2차가 많이 들어갔죠? 수도 없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는 오히려 더 하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이게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이걸 화난다고 보복성 지금 주행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더큰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이거는 오히려 더 이게 더 심한 거예요. 예. 이건 실질적으로 이런 고의적인 플레이는 그 레이스가 이 경기 진행에 방그 크나큰 그 저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 뭐 출장 정지라든지 제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여기서 충돌 났다고 지금 총 쳐가지고 여기서 보복성으로 그냥 안쪽으로 그대로 지금 민 거거든요. 이건 고의성이 다분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더 하면 안 돼요. 예. 이런 거를 허용해버리면 이제 우리가 대회를 진행할 수 없거든요. 예. 이제 그거는 뭐 어차피 사고 난 거는 난 거예요. 사고 난 거는 난 거고 그로 인해서 뭐아나 내가 사고 났으니까 내가 화나 해가지고 상대편한테 화풀이 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벌써부터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오히려 이거는 로딩리의 마음가짐에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지금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경기가 한두 경기가 하는 게 아니고, 예. 왜냐면 이런 충돌이, 그러니까 이런 공산 이런 충돌이 한두 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1부도 미친 듯이 많았어. 미친 듯이 많이 나오고 나는 가만히 가고 있는데 사고 난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고 났다고 해서 그 차를 막 보복 운전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리그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저요 부분은 로딩님이 조금 더그 침착할 필요성이 있고 이건 되게 좀 잘못된 플레이입니다. 그쵸, 이건 굉장히 잘못된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오히려 이런 게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 오는 사람 느린 사람들끼리기 때문에 또 초보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고의적이지 않은데 뒤에서 완전 때려가지고 아저차 뭐지 하고 이제 막 보복성 플레이하던가 이런 부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초보자들이 많이 그좀 생각하시는 분 그죠 이런 것도 좀 위험하죠 그죠? 예. 여기서 멈춰버렸어. 그러니까 아예 턴을 하고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예. 턴을 하고 여기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세워버려가지고 이건 레빈님도 이제 크게 지금 피해를 본 거죠. 아 이미 차가 여기서 아까 그 충돌로 인해서 차가 일단은 잠깐 이거 좀 볼게요. 아까 여기 고의적인 충돌로 인해서 여기서 아마 차가 지금 이미 여기서 차가 이미 틀어진 것 같은데? 꺾었는데 안 꺾인 거 보니까? 예, 그죠? 예, 이 부분은, 그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차가 오니까 멈춘 건 이게 지금 고의적으로 길을 막으려고 한게 아니고, 핸들을 꺾고 가려고 했었는데 차가 안 꺾인 거예요. 예. 차가 안 꺾인 거고, 이미 아까 그 전에 충돌로 인해서, 예. 그니까 이거는 스킬 문제고, 그 전에 충돌로 인해서 이미 차가 가버린 거예요. 예. 넘어가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트랙으로 그냥 직선으로 넘어가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뒤에 차 오고 하니까 브레이크 잡은 거거든요. 예. 요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실력 문제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요런 거는 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잔디에서는 풀악스라는 게 아니고 살살 밟으면서 핸들을 꺾으면 차가 틀어진다. 예.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았던 이유는 뒤에 차가 오니까 내 차가 이만큼 나가니까 이러면 내가 좀 잘못된 진입이겠구나 해가지고 급 브레이크를 한 거예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또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내려고 막 가로지르려고 간 거 아니다. 요거는 또 우리가 또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딱 다 경험 문제지. 여기 사고 안 진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떳떳한 사람 없어요. 여기 상위권에 있는 분들도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떳떳하게 나는 뭐 한 번도 잘못한 적 없는데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 특히나 3부가 뭐죠 이거? 지금 이것도 고의적으로 지금 브레이크 한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건 또 왜 갑자기? 여기서 왜 갑자기? 이게 지금 커팅 페널티 들어갔나요? 여기서 왜 급브레이킹이 들어갔죠? 이건 고의적인 브레이킹이라고 지금 봐야 되겠는데요. 예, 아마 이런 부분,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이 리그 수준을 떨어뜨리고 같이 하는 그 플레이 선수분들로 하여금 그럼 이 차는 무슨 죄입니까? 그죠? 예. 그럼 이 차는 무슨 죄예요? 뒤에 따라온 차가. 예. 그러니까 항상 남을 더 생각을 해주고 플레이를 해주는 게 맞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워낙 좀 사고가 좀 심하게 났기 때문에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죠? 이거는 조금 좀 심한 그러니까 고의적인 실수가 났을 경우에는 그래도 이 차가 어떻게 하려고 했고 이렇게 사고가 났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 고의적인 플레이에 대해서는 이 카페 리그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만약 고의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야 저도 안 해 나도 저렇게 하면 오히려 그러면 이게 지금 선의적으로 우리가 같이 즐기기 위해서 그 리그를 진행하는데 리그 진행 자체가 안 돼버려요. 서로 어느 정도 그런 이제 기본적인 배려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아마 운영진 측에서 뭐 페널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요건 좀 사고가 좀 심하게 났네요. 이거는 바깥쪽에서 타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수거든요. 여기서 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박았냐고. 그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사고죠. 정말 운이 나쁜 저 케이스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고의적인 플레이냐. 당연히 3부 리그나 이렇게 1부가 아니면 사고가 많이 나요. 실력 편차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보복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경기는 일단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